차트를 준비를 했습니다. 자, IF04번 유니베이지 원코. 원코 도포하고 경환. 자, 요렇게 하고, 저는 아트 샘플 만들 때는 요 매트탑으로 했는데, 매트탑으로 한번 해볼게요. 자, 실기탑, POT 실기탑으로 마무리를 해줍니다. 왜냐하면 위에다가 텍스처젤을 올릴 거기 때문에. 이렇게 컬러 위에다가는 탑 처리를 해주셔서 마무리를 하고, 그 위에 아트를 진행할 거예요. 자, 경화하겠습니다. 실키탑 미경화 제거할게요. 이때 페이퍼 타월 쓰셔도 되고요. 저는 그냥 요 스펀지로 미경화를 제거를 할게요. 트위디 블랑 이용해서 저는 웨이브를 먼저 만들어 줄 거예요. 가이드라인. 어디는 얇고 어디는 두껍게. 자, 이렇게 테두리 가이드 딴 거 안에다가 채워 주시면 돼요. 이렇게 채우실 때 그냥 브러쉬 우리가 평소에 색깔 채우듯이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브러쉬 이렇게 질감을 살려줄 수 있도록 조금 토닥여 주시는 게 좋아요. 이렇게. 그러면 그냥 한 것보다 조금 더 이런 질감이 더 잘 살아나거든요. 이렇게 경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 불가사리 얹어줘 볼게요. 이렇게 좀 넓은 부분에다가 불가사리를 얹어서 꾹 눌러주세요. 박힐 수 있도록. 이렇게 이렇게 지금 좀 박혀 있는 게 보이실까요? 이렇게 트위디 블랑 안에 이렇게 불가사리가 박혀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요런 조개 모양도 같이 사용을 해볼게요. 그리고 나는 조금 이런 원형 참이 불안해 하시면은 반참 사용하셔도 돼요. 반참은 조금 더 잘 박히겠죠? 자, 이렇게 콕콕콕 박아주고 이번에는 플러스로 자개. 자개가 너무 크니까 좀 부셔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파란 거, 보라색, 핑크, 이렇게 좀 다양한 색감을 사용을 해볼게요. 자, 얘를 페이퍼 타월에다가 덮은 다음에 이렇게 덮어주세요. 슬며시 덮어주고 깨줍니다. 자, 이렇게 잘게 잘게 쪼개주세요. 이 자개 아이들도 이 트위드 젤에다가 콕콕콕 박아주시는 거예요. 이렇게. 그래서 색깔별로 이 자개들 콕콕콕 얹어주시면 돼요. 이런 작은 애들 넣어주는 것도 좋아요. 이렇게. 이것도 브러쉬로 지금 꾹꾹 눌러서 이 트위디 블랑에다가 좀 박아주고 있거든요. 이렇게 콕콕. 그쵸, 경화 안 했어요. 경화 한 번에 해야 되기 때문에 경화 안 하고 지금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콕콕콕 박아주시고
자, 전체적으로 좀 마무리가 된 것 같으니까 꼼꼼하게 채워줬어요. 얘도 경화를 할게요. 짠, 이렇게 나왔으면 요것도 마찬가지 젤 스타터 묻히셔가지고 이 경화를 닦아줍니다. 자, 그리고 혹시나 아직 트위디 블랑이 조금 좀 덜 박힌 것 같아요, 아니면은 뭐 아직 좀 울퉁불퉁한 데가 있어요 하시면은, 경화하고 나왔잖아요. 지금 여기에다가 트위디 블랑을 이렇게 더 해가지고 얘네를 좀 감싸주세요. 이렇게 해도 티가 안 나거든요. 나는 얘가 좀 떨어질 것 같아 하면은 여기 주위를 다시 트위디 블랑으로 감싸주시면 돼요. 이렇게 하면 뭐 그렇게 좀 오돌토돌한 부분도 없고 더 튼튼하거든요. 이렇게. 불가사리랑 조개 변색은요? 탑은 안 하나요? 그러면은 그 부분에만 탑을 하시면 돼요. 자,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여기 지금 참으로 된 부분에 탑 처리 한번 해볼게요. 어딕션 탑, 논탑으로 덜어서 마무리를 해볼게요. 여기에 진주 박아도 되게 예뻐요. 지금 어딕션 탑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지금 요런 참 부분에만 탑 처리를 하고 있어요. 경화하겠습니다. 자, 아까 이거 바르고 나서 안 닦았으니까 같이 닦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하면 아트 뚝딱 끝? 여기에 글리터, 가운데다가 글리터하고 인어공주 이렇게 넣어도 되게 귀여울 것 같은데요?